자, 반갑습니다. 6.2절 일반 영역에서의 이중적분 더블 이니그럴 오버 제네럴 리전입니다. 자, 이제 아래 그림과 같이 정의역 D가 직사각형 모양이 아닌 일반 영역일 때 D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요 위에서의 정의되는 이변수 함수의 적분을 어떻게 구하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다변수 함수 F를 이제 이런 정의역 위에서의 다변수 함수 F의 적분을 이제 어떻게 다루냐. 아이디어는 여기서 일단 영역 D가 직사각형 영역 R로 둘러싸인 유계인 영역일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D를 둘러싸는 이런 직사각형 영역 R이 존재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D가 있으면 D를 포함하는 그런 요 직사각형 영역 R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역 R 위에서 새로운 함수 캐피털 F of XY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캐피털 F of XY는 D 위에서는 요 D 위에서는 F of XY 그 리들 F of XY와 똑같이 정의하고 요 R에는 있는데 D에 요 R에는 있지만 D에는 없는 요 점에서는 다 함수값이 0인 그런 함수로 캐피털 F of X를 새로 정의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 요 D 위에서의 F of XY의 적분은 사실은 요 R 위에서의 이 캐피털 F of XY의 적분과 같은 값을 갖겠죠. 여기서 0, 다 여기선 다 0이니까 0을 적분해도 값 적분, 이중 적분의 적분 값은 0이 되니까. 그게 키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6.1절에서 배운 내용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새 함수 F, 캐피털 F가 영역 R에서 적분 가능하면 D에서 F의 이중 적분을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더블 인테그랄 D, F, DA는 더블 인테그랄 R, 캐피털 F, DA로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F의 그래프가 D 위에서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면 그러면 캐피털 F의 그래프는 이 R 위에서 이렇게 정의가 되겠죠. 나머지 요 값은 다 0이고요. 함수값이 캐피털 F of XY가 다 0이니까.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요 파란색 플러스 요 파란색이 합친 게 F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R 위에서. 여긴 요건 D 위에서. 따라서 이제 우리는 일반 영역에서의 이중 적분 더블 인테그랄 오버 제네럴 리전의 경우에도 직사각형 영역에서의 이중 적분의 지식을 이용하여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좋은 아이디어죠. 그렇죠? 자, 실제 이중 적분에서 이제를 그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6.3절에서 생각하겠습니다. 자, 함수 f of xy가 요 d 구간 A는 이제 X는 A에서 B 사이에 있고 Y는 G1 of X와 G2 of X 사이에 있는 그런 구간 그 도메인 D에서의 연속함수이면 더블 인테그랄 over D F D A는 X는 A에서 B까지 Y는 G1 of X에서 G2 of X까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요 함수를 이제 이중 적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도메인을 보면 도메인이 어떻게 생겼냐면 X축은 A에서 B까지고 Y축이 요 G2 of X가 위에 있고 G1 of X가 아래에 있는 요런 요게 도메인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도메인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런 거꾸 요건 X축이 상수일 경우 X축이 이제 A에서 B까지 X축 상에서 X축을 중심으로 봤던 거고요. 요건 Y축을 중심으로 보죠. 요 경우 만약에 도메인이 Y는 C에서 D 사이고 X가 H1 of X와 H2 of X 사이에 있는 도메인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적분을 하면 되냐면 먼저 그 요 X축을 중심으로 F를 적분해 주면 그러면 위에는 아래는 h1 of x 뒤에 위에는 h2 of y h1 of y 위는 h2 of y를 먼저 적분해주고
그 다음에 Y축을 중심으로, Y축을 중심으로 C에서 D까지 적분을 해주면 우리가 요 D 영역 위에서의 f of x, y, da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 그 도메인이 이런 모양일 경우에는 요 식으로, 도메인이 이런 모양일 경우에는 x에 대해서 먼저 적분해주고 y에 대해서 나중에 적분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요런 그 일반 영역에 대한 적분은 어떻게 하는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죠. 이런 경우는 이거 일변수 함수의 적분이니까 쉽게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상수에 대한 또 일변수 함수의 적분이니까 바로 구할 수 있고요. 다 뇌의 경우들. 실제 그 예를 한번 예제 6번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예제 6번. R이 X는 0부터 Y까지, Y는 0부터 1까지인 경우. 그럼 이게, 두 번째 경우, 요 경우죠. 이때 더블 인테그랄을 구해보자. 그러면 먼저 x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라 그랬죠. 이 더블 인테그랄을 구할 때 x에 대해서 먼저 적분해주고 그 다음 y에 대해서 적분해주면 되죠. 0부터 1까지. 자, 그러면 요걸 x에 대해서만 적분해주면 간단하게 적분할 수가 있죠. 여기서 가로가 하나 필요하겠네요. 인테그랄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 이렇게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x에 대해서만 0부터 y까지 적분하면 쉽게 4분의 1 y4제곱 플러스 y3제곱을 구할 수 있습니다. x에다가 이제 각각 0과 y를 이제 대입하면 자, 그러면 요 값을 구했고, 그 다음 요거는 y에 대한 그냥 싱글 베리어블 적분이니까 0부터 1까지 적분하면 바로 10분의 3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코딩으로 가면 아주 쉽습니다. 자, f of x, y를 정의해주고, 인테그랄로 x에 대해서 0부터 y까지 적분해주고, 그것을 y에 대해서 0부터 1까지 적분해주면, 명령, 이중적분이 너무 간단하죠? 이렇게 하면 바로 10분의 3이, 난 같은 값이 구해지는 것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예제를 한번 또 볼까요? 자, 이제 D가 포물선 y equal x 제곱과 y equal x 플러스 6에 의해 둘러싸인, enclosed 영역일 때, 둘러싸인 영역입니다. 그때 더블 인테그랄 dx da를 계산하라. 자, 이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y equal x 제곱, 그리고 y equal x 플러스 6에 먼저 교점을 구해보죠. 교점을 구하면, 마이너스 2, 4, 3, 9입니다. 그림 그래프는 이렇습니다. 요점과 요점입니다. 요점과 요점. 요 두 점. 요 두 점에서 만납니다. 아래쪽 그래프가 y equal x 제곱이고, 아래쪽 그래프가 y equal x 제곱이고, 위에 그래프가 y equal x 플러스 6입니다. 그쵸?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영역을 생각하면, 자, 이렇게 되죠. 영역을 생각하면, 우리가 요 영역을 생각하면, 자, 그, x축으로는 마이너스 2에서 3까지죠. 교점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x축은 마이너스 2에서 3까지. 그럼 y축으로는 위에는 이거고, 아래는 이거죠. 즉, 위에는 위는 x 플러스 6고, 아래는 x제곱이 되겠죠. y는 x제곱과 x 플러스 6 사이에 있게 되겠죠. 자, 그럼 이중적분은 어떻게 구하냐? 그럼 x는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그 다음에 더블 인테그랄 y는 x제곱부터 x 플러스 6까지, 아래거에서 위거까지, 그 다음에 함수는 x였으니까 x고, 그 다음에 da는 여기서 dy, dx 순서가 y에 대해서 먼저 하고 그 다음 x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적분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뭐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죠. 이것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죠. 이거 적분하면 x에 대해서, 그러니까 y에 대해서 요 상수를 적분하는 거니까 뭐 심플하게 x 곱하기 요거 x 플러스 6에서 그 저기 x제곱을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x 곱하니까 바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6x가 나왔죠. 그렇죠? 그런 것을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x에 대해서 적분하면 뭐 간단하게 12분의 125를 얻게 됩니다. 코드를 보면
토대로 보면 간단하죠. 자, 먼저 요 y equal x 제곱과 y equal x 플러스 6가 어디서 만나는지를 찾기 위해서 solve를 하면 교점 두 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교점 두 개를 구했더니 그게 바로 x는 마이너스 2에서 3까지 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프에서 봤듯이, 그래서 그래프에서 보듯이 요 아래 위가 어떤 함수인지도 이제 하나 위, 저 x제곱하고 x제곱이 아래 있고 x 플러스 6가 위에 있는 것도 알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적분을, 더블 인테그랄을 이제 어떤 순서로 해야 될지를 알게 됐죠. y에 먼저 해주고 x를 나중에 해준다. 그러면 그래서 주어진 함수를 y에 대해서 x제곱에서 x 플러스 6까지 적분해주고, 그 다음 x에 대해서 마이너스 2에서 3까지 적분을 해주면 바로 이 식이 된 거죠. 그걸 적분했더니 적분값이 12분의 125라 일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실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파란색 그래프 x제곱이 아래 그려지고 빨간색 그래프 x 플러스 6가 위에 그려져서 바로 우리가 위에서 한 모든 내용이 한눈에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예제로 넘어갈까요? 자, 포물면 g콜 4x 플러스 y제곱의 아래와 xy 평면에서 직선 y콜 2x와 포물선 y콜 x제곱에 의해서 둘러싸인 surrounded, enclosed 된 xy 평면의 영역 D 위에 있는 입체의 볼륨, 부피를 구하라. 결국 요게 이제 아까 봤듯이 요 파란색 직선 2x, y콜 2x와 그 다음에 빨간색 x제곱 요 두 개가 만드는 리전 D가 이렇게 보여지죠. 그렇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x축에서 요 교점에서 접근을 하고 y축에서는 요 아래 빨간색 x제곱부터 위에 2x까지의 이중 적분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함수 그래프, 함수 우리가 구해준 함수 g이퀄 4x 플러스 y제곱은 그 도메인 위에서 이렇게 그려진 함수입니다. 그래프를 두 개를 한꺼번에 그려보면 그러면 바로 이렇게 요 두 개 합쳐 그린 게, 요걸 두 개 합쳐 그린 게 이거고, 요 아래서 이제 요 코드로 요 플러스 3D로 4x 플러스 y제곱을 x는 0부터 2까지 y는 0부터 4까지 그리는 게 바로 요 그래프입니다. 자, 그 요 아래 요 부피를 구하는 겁니다. 요 도메인 위에서 요 도메인 위에서 요 함수의 부피를 구하는 겁니다. 여기 빨간색 파란색 선이 보이죠? 요 부피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그림에 xy 평면상에 그려진 영역이 직선 x y 이퀄 2x와 포물선 y 이퀄 x 제곱에 둘러싸인 영역이 d가 됩니다. 요 영역 d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요 두 그 방정식의 교점을 구하면 요 점이 0,0이고 요 점이 2, 4인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4점. 자, 그 다음 솔브로 바로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영역 d의 아래쪽이 포물선이고 위쪽이 직선이니까 d의 영역을 구하면, 자, x는 0부터 2까지고 0부터 2까지고 y는 x제곱부터 2x까지가 되죠. 됐죠? d를 구했습니다. 자, d를 구했으면 이제 우리가 그 볼륨을 구하는 건 이중적분으로 x는 0부터 2까지, y는 x제곱에서 2x까지, 그 다음에 주어진 식 g, dy, dx를 구하면 되죠. 이거는 뭐 y에 대해서 그 x를 상수로 생각하고 그냥 적분을 하면 바로 구해질 수 있고, 그것을 이제 x에 대해서 0부터 2까지 적분하면 21분의 208이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분을 해보면, 자, 먼저 solve를 하면 0부터 0, 2가 솔루션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럼 그걸 적분으로 하고, 그 다음에 g를 y에 대해서 x제곱에서 2x까지 적분해 준 다음에 이제 x에 대해서 0부터 2까지 적분을 해주면, 그러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답 21분의 208 같은 값이 바로 구해집니다. 네, 이 플러스 3D 한 게 바로 이겁니다. 부피를 정확히 구했죠. 이중적분으로. 아주 간단합니다. 특히 눈으로 그림으로 확인하니까 영역을 구하기도 아주 쉬워졌죠. 손으로만 하는 것보다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하니까. 자, 그 다음
직선 y equal x 플러스 3과 포물선 y제곱 equal ex 플러스 6에 의해 둘러싸인 영역 D에 대해서 x 플러스 y dA 더블 인테그랄 오버 D를 구하라. 뭐 같은 식으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y equal x 플러스 3과 y제곱 equal ex 플러스 6. 이거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그려지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영역이 요 경우에는 요 y축 중심으로 되죠? 그 y축은 y축이 0부터 2까지. 0부터 2까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만나는 점은, 만나는 점이, 만나는 두 점이 마이너스 1, 2하고, 마이너스 1, 2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6인데, 여기 설명을 조금 보탰는데요. 먼저, 이게 이 그림을 그릴 때, y equal x 플러스 3은 바로 쉽게 그릴 수 있죠. 근데, y 제곱 equal ex 플러스 6은, 이게 그, 저기, 그 implicit function을 사용해서 그릴 수 있죠.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냥 플롯을 하면 x 값에 대해서 y 값이 두 개씩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릴 수가 없죠. 그래서 implicit 플롯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그 영역을 잘 보시면 여기서 요 x 그래서 요 solve를 하면 요 solve를 하면 우리가 요 어디서 만나는지는 바로 확인할 수 있죠. 즉 마이너스 1, 2점 그리고 마이너스 3 0점에서 만나는 걸 먼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두 점은. 그럼 어디가 위 있고 어디가 아래인지는 여기서 보여지죠. 그럼 y축을 나중에 적분해주고 x축에 대해서는 먼저 적분을 해주게 되니까 우리가 더블 인테그랄의 dx, dy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x 플러스 y죠. x 플러스 y죠. 적분 값이. 자, 그래서 요 x, y를 이제 이중 적분하는데, 먼저 x에 대해서 적분해주고, y에 대해서 0부터 2까지, 아래 작은 거에서 큰 것까지, 0부터 2까지 적분해주고, 요 x는, x측은, 레드가 아래쪽이고, 블루가 위쪽이죠. 그러니까, 레드는 아래쪽이 2분의 1 y의 제곱 마이너스 3이고, 2분의 1 y제곱 마이너스 3이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다음에, 그 파란색 그래프가 바로 x 이퀄 y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x 이퀄 y 마이너스 3이 되죠. 여기서 여기는 x 이퀄, 여기 아래가 x1이고, 위가 x2가 되니까요. 그러면 x는 y 마이너스 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가 2분의 1 y제곱 마이너스 3, 그리고 위식이 x equal y 마이너스 3. 요런 식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요 식기를 적분하면 바로 5분의 4를 얻게 됩니다. 자, 실제 한번 적분을 해볼까요? 그럼 x 플러스 y를 x에 대해서 먼저 적분하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그 값을 x에 대해서, 그 다음에 y에 대해서 이제 0부터 2까지 적분해주면 바로 5분의 4라는 답을 얻게 되죠. 손으로 구해도 바로 같은 5분의 4를 얻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제곱이 있거나 특히 y제곱이 equal ex 플러스 6까지 이렇게 그려질 때는 보시다시피 implicit plot 명령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y가 상수로 나타나니까 y에 대해서 0부터 2까지 적분하는 걸 나중에 하는 걸 선택하시면 그 다음에 x1, x2는 바로 주어진 이 식에서 y equal x 플러스 3을 x equal y 마이너스 3으로 그 다음에 y제곱 equal ex 플러스 6을 x equal 2분의 1 곱하기 y제곱 플러스 6, 마이너스 6로 써서 그래서 구간을 쉽게 바꿀 수 있으니까 그렇게 요 x1, x2를 구하고 y1, y2를 0에서 2까지로 구해서 접근하시면 바로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중적분. 그러니까 그래프만 인식을 잘 하면 그 다음에 쉽게 그 리전을 정할 수 있고 적분 순서를 정할 수 있고 그리고 적분 순서를 정했으면 그 X1, X2, Y1, Y2 값만 제자리에 놓고 그리고 명령을 주면 바로 순서대로 접근을 해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평면 G equal 4-4X 마이너스 2Y 그리고 뭐 G equal 0, 뭐 X equal 0, Y equal 0에 의해서 결정되는 제1-8분 공간 First Octant라고 하죠. 안에 있는 Bounded Region인 아래 그림 모양의 사면체의 부피를 구하라. 이런 사면체가 있습니다. 평면이 직 정육면체 이게 직육면체 안에서 여기 만드는 요 한쪽 귀퉁이에 있는 요 사면체입니다. 부피를 요 실제로 그림을 그리면 그러면 이렇게 인프리티 플러스 3D로 4x 플러스 2y 플러스 g 이퀄 4로 그래서 구간을 줘서 그리면 다음과 같이 그려지고 돌려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적분을 하는 것이죠. 적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적분은 바로 우리가 여기서는 쉽게 요 g를 먼저 y축에 대해서 0부터 어디까지? 0부터 2-2x까지. 그 다음에 그걸 적분한 다음에 x축에 대해서 0부터 1까지 적분을 하면 요 오브젝트 그 아래 그림 모양의 사면체의 부피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중간 과정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채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x1, x2, y1, y2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그러면 각 위에 코드를 이용해서 스스로 채워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교재에서 두 함수에 둘러싸인 일반 영역 D에 정서 정의된 연속함수에 대한 이중 적분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아주 멋진 소식이 날아왔죠. 한국인 중에 최초의 필드 메달리스트가 2022년 7월에 탄생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수학자 허준희 박사로 다음과 같은 그 난제를 해결한 공으로 40세 미만의 수학자에게 4년에 한 번씩 주어지는 수학계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필드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인 수학자들이 한국 수학계가 기대하고 고대하고 그리고 노력해왔던 성과를 2022년에 비로소 현실에 맞이하게 됐습니다. 모두 축하할 일이고 또 앞으로 제2의 제3의 필드 메달 리스트들이 탄생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잠깐 쉬었다. 이제 6절의 마지막 부분, 적분 순서의 변경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